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곳은요, 부산 동래에 위치한 동래볼집. 여기서 대구볼집을 한번 먹어볼 겁니다. 자, 반찬 게장, 김치, 다시마하고 콩. 이렇게. 그러면 일단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밑반찬이 먼저 나왔고, 한번 여기다가 소주 한 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야. 어우, 여기 잔도 대선잔이야. 살짝 여기는 또 다시마를 또 초간장 같은데 살짝 찍어 먹나 보네. 네. 자, 밑반찬에 앉아. 자. 에이. 수고하세요. 어우야, 게장 맛있다. 삼삼한 게 간장게장. 여기 먼저 주세요. 예. 네. 먼저 드세요. 예. 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봐도 맛있어 보인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겠다. 어우. 자, 오. 꿀찜이 콩나물이 안 들어갔어요. 야. 콩나물 없이 당면하고 감자하고 이렇게. 야. 와. 진짜 맛있다. 와, 여보, 탕 먹어봤어? 탕 먹어봐, 여보. 탕도 먹어봐. 탕 진짜 맛있다. 와서, 자, 꿀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우, 야, 뭐지, 미쳤다. 양념 밸런스랑. 와. 야, 이거 무조건 소주다, 이거. 아, 맛있다. 야, 대구 이 좀 쫀득한 살이 양념 배합이 딱 적당하게 묻혀져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와. 와. 큰 살덩어리 하나. 어우. 아, 이제 감자 들어간 게 너무 좋은데 또? 내가 감자, 이런 스타일의 감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아유, 사과. 사장님, 저 대구탕도 하나 주면 될까요? 여기? 그래요,
대구탕도 하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지금 여기 와이프랑 장인어른도 같이 와서 지금 식사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촬영하러 혼자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어우 자자. 왜 그래 왜 그래? 야 벌써 한 병을 어제도 좀 다른 데 촬영하면서 술 이렇게 먹었는데 먹자마자 이거 바로 이거 소개를 시켜버린 얘기야. 아 수아사. 와. 야. 야, 소주 구멍 났나? 야 대구탕 야. 어떻게 아니 콩나물 하나 들어간 거 없이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나오는 건가? 아우 하나 더 해야겠다 안 되겠다. 술잔 하나 더 가져갈게요. 예. 예. 아 여기는 촬영 말고 나중에 또 먹으러 또 오고 싶다 진짜. 진짜 맛있다. 가서. 와. 목포에도 대구탕집이 있었나? 대구에 볼찜집이 있었나?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딱, 오, 이 양파. 큰 양파에다 넣어. 이거 대구 살이 진짜 양념 잘 배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양파나 이런 채소 같은 것도 이 양념에 싹 졸여지니까 어 이것도 죽여요. 그리고 또 같이 먹는 또 재미가 있네. 또 살짝 좀 저는 아구찜 비슷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지 이거. 아구찜이랑 전혀 다르지. 아, 전 이거 좀 유니크해요, 이거. 아. 아우, 수아사. 뭔가 밥을 말고 싶지 않은 국물이에요. 어떤 느낌이 뭐 어떤 말이냐면 밥을 먹게 되면 그냥 국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먹는 아니면 따로 해가지고 먹는 이게 이 시원함이 너무 좋아서 이 밥알이 들어가서 이 전분기가 딱 씻긴 어떤 좀 그런 게 좀 탁해지는 이런 게 좀 싫어.
밥을 말고 싶지 않고 그냥 딱 이 국물 자체로만 너무 즐기고 싶은. 와. 자자. 어쩜 이 생선 대가리에 이렇게 맛있는 살들이 많지? 와. 진짜, 진짜 볼살. 대구 볼찜 중에 진짜 볼살 여기. 진짜 진짜 정신없이 먹었네. 와우.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또 부산 그 여행 중에 나중에 꼭 촬영 아니더라도 따로 또 먹으러 와야 되는 맛집이 하나 또 추가가 된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